내년 광주 세계 수영대회 폐막 후 열리는 일반부 대회인 마스터즈 이벤트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1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부 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숙박 문제를 해소하고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공정률 36%를 보이고 있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내년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 6천여 명이 사용하게 됩니다. 현장을 둘러본 휘나 국제수영연맹 실사단은 준비 과정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From what we've seen, this is will be a spectacular village when it's finished. The accommodations will be very good for masters. 문제는 수영선수권 대회 폐막 후 곧바로 치러지는 마스터즈 수영대회입니다. 전 세계 수영 동호인 1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피나 측은 일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선수촌 외에 호텔 등 민간 숙박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In a village, the cost is $75 full board accommodation, but you need to finalize the agreements with the hotels in order for us to publish the hotel prices. For the rest. 민간 숙박업소에서 경기시설까지 교통지원이 되지 않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피나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에 주력해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